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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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런던에서 돌아온 후 나의 첫 번째 스케줄 바로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 포스터 촬영이 있는 날. 오디션 이후 우리 여섯 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설레죠. 뭐 아무래도 모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쇼할 때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고 보통 혼자 많이 찍었고.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어색하네요. 항상 분위기 메이커인 제이요. 추워! 스튜디오가 꽤 추워요. 이거 혼자 왜 이렇게 입으셨어요? 컨셉이에요. 여름이에요 혼자 지금. 여름이 여름. 봄인데? 그러니까. 날씨 좋잖아요. 아, 모델들은 원래 이렇게 앞서가 이런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제이 형이 있는 곳에선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두 분 되게 오랜만에 만나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컨셉상 그냥 얘기를 할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지. 아, 오늘 처음 봤어요. 머리가 되게 기는 친구네요. 제이 씨 어떠세요? 예? 모른다는데. 원래 별로 안 친해요.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즐겁기만 한 우리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바로 본격적인 포스터 촬영 준비에 돌입했다. 예전부터 화장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머리도 많이 만져봤고 이러니까 그냥 제 스타일은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허락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그래서 흘려서 촬영하는 거예요. 한강도 신경 쓰는 것도 내가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건 별다른 거 없는데 얼굴에 좀 장기가 많아서요. 네. 각자의 개성과 색깔에 맞게 메이크업을 받는 우리들. 포스터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바로 의상. 어떤 의상을 입느냐에 따라 모델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 이번 포스터 촬영 스타일링은 최한석 실장님이 맡아주셨다. 일단은 모델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나 뭐 아니면 좀 이렇게 댄디하게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모델스럽고 정말 이 자체를 봤을 때 되게 정말 모델스럽다라는 룩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골드와 블랙과 제가 믹스매치가 된 이번 SS 뜨거운 네, 버버리 플러스의 패션 쇼보 라인입니다. 무슨 마음에 드세요? 네! 항상 최한석 실장님이랑 일할 때는 멋이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 누가 없지? 황희하고. 야막 쇼 너무 잘하는 거 맞아. 길 같은 거 신고 왔어. 촬영 준비를 모두 마치고 포토홀 앞에 선 여섯 명의 모델들. 과연 어떤 포스터가 완성될까? 첫 촬영의 컨셉은 바로 워킹이었다. 워킹이라면 모두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렬 종대로 거리는 쉽지만은 않더라. 모니터 할 때만큼은 사뭇 진지해지는 우리들. 단체 컷 같은 경우는 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혼자 튀려고 하면 일단 무조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 옆에 있는 사람들 포즈 보면서 안 겹치게 혹은 너무 튀지 않게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봐. 하나, 둘, 셋.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황희 형이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황희 형 사진 보고 막 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 멋있다 막 이러다가 본 거고. 의상을 갈아입고 시작된 두 번째 촬영.
이번 촬영 컨셉은 블랙 앤 화이트와 점프 컷이다. 휘날리는 머리를 정리하는 황이 형. 여섯 명이 동시에 뛰면서 포즈를 잡고 표정까지 연기하려니 뛰고 또 뛰게 된다. 뛰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컷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선배분들이나 되게 여유 있고 이렇게 표현 잘 하시더라고요. 좀 딴 건 몰라도 얼굴에 표정이 좀 살짝 드러났던 게 안타깝더라고요. 대학형 선배는 좀 포즈 같은 거를 더 취해 가시면서 하시는데 멋있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와서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단체 컷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일단 기본 컨셉은 싱크였어요. 가장 처음에 염려했던 게 여섯 명의 각기 개성이 다른 모델을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문제점이었는데, 시크함이라는 주제를 던져줬을 때 뭐 개개인이 다 잘 소화를 해서 사실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어진 개인 프로필 촬영. 각자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재밌는 스타일이었어. 현씨가 패션. 제 스타일이요? 제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죠. 저는 철저히 그냥 예약형 스타일이에요. 캐주얼. 편안합니다. 뭐라고 표현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매번 만날 때마다 바뀌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것저것 그냥 딱 한정된 저가 아니라 되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말 그대로 그냥 저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던 포즈들도 했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뭔가 저만의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한 모습이 성공적인 결과물로 이어진 것 같아 기분 좋은 하루였다. 드디어 나의 메이트와 처음으로 만나는 날. 그런 거죠. 나는 메이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뭐 여기는 메이크업하는 친구가 홍민철이었어요. 여기는 이 친구가 바로 나의 메이트 정인수. 오디션 당일 모델 지망생이라는 인수 씨를 처음 만났다. 근데 인수 씨는 일단 이렇게 되게 옷을 좋아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지방이 보이래서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뭔가 조언이랄까 약간 접해볼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인수 씨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수혁이 형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수혁이 때문에 모델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고 너무 기뻤었어요. 얼마 전부터 친구들과 준비해온 프로젝트 작업에 메이트를 참여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터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커플톤으로 가면은 커플톤을 원한다니까 커플톤으로 가도록 하고, 그게 솔직히 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내 메이크업은 일단 친구는 되게 좀 어둡게 해서 어때 커플톤으로 하니까 좀 더 딥하게 하고 너한테는 좀 약간 컬러풀하게 컬러풀. 아 살짝 포인트를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센 거 쓰는 거 좋아해요. 어차피 나도 센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센 거 되게 좋아하고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뭐 딱히 배경 이런 거 넣는 것보다는 그냥 흰 배경에 조명과 그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저도 내일 좀 픽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옷들 좀 생각을 해서 스타일링은 제가 대충 해서 가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촬영 컨셉 회의를 마친 우리들. 며칠 후 청담동에서 패션쇼 스케줄이 있었다. 이날 쇼의 메인 아이템은 요즘 트렌드 세터들에게 가장 어필하고 있는 하이탑 슈즈. 나 역시 하이탑 슈즈를 좋아한다. 이 쇼에는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의 또 다른 주인공 진욱이 형과 제이 형도 함께 섰다.
쇼가 시작되기 전 기다리는 일이 가장 지루한 모델들. 하지만 나는 이날만큼은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았는데. 저랑 되게 친한 형인데요. 한 살 형인데 그냥 친구같이 지내는 형인데 뭐 패션 디자인 공부하는 형이고요. 이번에 그냥 시장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그러셔서 한번 그냥 도와주게 됐어요. 전문 모델이 아니죠? 네, 모델 아니고 그냥 디자인 공부하는 옷 좋아하는 그런 형이에요. 친구로서 수혁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혁이요? 글쎄요, 뭐라고 딱 말을 하기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냥 네, 친한 친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딱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모든 모델들이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인 백스테이지. 선미 누나, 결혼 언제 했어요? 응? 결혼했어요. 너 왜 갑자기 카메라 들고 결혼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누나 토요일 날 해. 올 거야? 땡큐. 가도 돼요? 여기 어디예요, 누나? 선미 누나는 지난 세븐 모델즈 시즌들을 이끌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워낙에 실력 있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잘 해내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힘으로 동아TV 세븐모델즈 시청자 사랑을 듬뿍 받아 공중파 케이블 다 합해서 뭐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잖아요. 쇼 시작 직전 스태프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별 생각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요? 네, 장난이고 뭐 일단 동선도 짧고 계속 이렇게 네, 막 평소 때랑 다른 쇼라 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다. 런웨이에 서는 이 시간만큼은 나는 모델 이수혁이다. 세븐 모델즈의 우리 멤버들. 내 친구 승호 형도 모델답게 쇼를 소화해냈다. 그냥 멋지고 잘생긴 그런 어떤 룩을 가졌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또 외모 자체도 뭔가 아주 독특하고 혼자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매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는 모델이다. 런웨이에 나가기 전 나를 뒤덮는 긴장감은 쇼가 끝난과 동시에 녹아든다. 특히 성공적으로 쇼를 마친 날은 피곤함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어때요? 끝나면 항상 좋죠. 이날 역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홀가분했다. 메이터와의 사진 촬영을 앞두고 디자이너 김소룡 선생님의 샵에 옷을 픽업하러 간 우리들. 일단 색깔 톤이나 뭐 이렇게 원단 고르시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좀 많이 어려진 것 같아요. 옷이 그래서 더 입기 쉬워진 것 같아요, 저한테. 나는 메이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직접 골라주고 싶었다. 하나를 더 볼게요. 어떤 옷을 입어야 사진이 잘 나올까? 내 옷을 고를 때보다 더욱 신중하게 메이트의 옷을 선택했다. 의상 컨셉에 맞는 헤어스타일링까지 마친 후에 우리들은 스튜디오로 이동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진하게 멤버들이 모이고 금관상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피자로 저녁을 때웠다. 수혁 씨는 원래 조금 먹어서 마른 거 아니면 원래 살이 안 좋아?
잘 먹는데? 원래 잘 진짜로 잘 먹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안 찌는 거예요? 배고프고 싶다 고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진 작업. 민철이 메이크업하는 친구랑 아까 유진이랑 친구랑 이제 평소에 저랑 작업을 하다가 이제 흑수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같이 개인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날 메이크업은 나를 잘 아는 친구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민철이 형이 맡았다. 스튜디오에 놀러온 승우 형은 또 장난기가 발동했나 보다. 너 지금 네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걸 봤어? 삐에로인데 머리 가발이 없네. 왜 하시는 거예요? 아, 1시간 40분 있다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왜 메이크업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설득당했어요. 얘랑 1시간 40분 있다 같이 가는데 할 게 없어서. 민철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바다. 잠깐만. 변기요, 변기. 딱 보면 알지 않겠어요? 딱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웃지 말고 가만히 있어.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야지, 딱. 진짜 같지 않나? 나 전화만 그걸로 해줘. 아 진짜로. 변기. 좀 말해. 역시 못 말리는 내 친구들. 먼저 나의 촬영이 시작됐다. 개인 작업이라 그런지 조금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나이 또래 애들도 다들 열심히인 것 같아요. 요즘 만나보고 그러면 가끔 제가 좀 한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되는 거니까 어차피 다 각자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찍는 동안 메이트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철이 형 이렇게 세게 가는데? 어때요 지금 보니까? 뭐 워낙 이분이 좀 창의적이세요. 좀 뭔가 이렇게 어린 감성이 그냥 잘하시네요. 아까는 완전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는데 가장 마음에 든 건 일단 메이크업이었어요. 까만 피부에 더 어둡게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남자다운 제이가 제가 남자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남자다운 이미지가 더 돋보였고 숙이 많다. 그렇지. 고개 일단 숙이는 거 중요해. 포즈할 때요. 나중에 포즈할 때 이렇게 너무 확확 움직이면 따라가시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천천히. 자. 볼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트 인수 씨의 촬영이 시작됐다. 모델을 꿈꾸는 메이트에게도 이 촬영이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할 텐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일단 너무 야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옷. 예? 얼뜰뜰하지 마. 얼뜰뜰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민철이 형이 워낙 잘해주셔서. 저는 뭐 한 게 없을 만큼.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처음 하는 거 치고 굉장히 잘하는데 네, 너무 멋있어요. 그냥 평소에 안 뜻이 하는데 뭔가 표정이나 손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너무 또 유해가 탈의가 된 상태니까 너무 이렇게 꽈버리면 너무 무슨 야한 사진같이 나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나의 메이트. 저랑도 그렇지만 프로필 한 번밖에 못 찍어봤대요. 그래서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막 되게 뭐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잘 했어요. 공중에서 좀 편한 포즈였으면 좋겠다. 응? 다음 컨셉인 점프 컷도 어렵지 않게 소화해내고 튀기는 것 같다 점프해서 찍었었는데
되게 처음 해본 거여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사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컷이 굉장히 멋진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 사이 이런 거 역시 김PD는 집요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낸데 이날 차례 뭐 아는 사람들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오늘 작업은 이렇게 약간 노멀하게 가는데 다음 작업은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도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특별하게 이렇게 개성을 좀 크게 부각해서 갔습니다. 처음 사진 작업을 해서 많이 떨렸을 텐데 기대보다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나의 메이트.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사진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게 사람을 되게 챙겨주시려고 하고 제가 어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보다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자상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델이나 쇼하는 거는 워낙 만들어진 이미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이수혁의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이번 방송에는 약간 그냥 딱 저 같은 그냥 이혁수 같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 이수혁. 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많지만 나의 런던 여행과 일상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일단 지금의 목표상으로는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뭐 영화 배우를 하든 영화 감독을 하든 음악을 만들든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뭐 한두 명이라도 좋아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면서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나 이수혁. 세븐 모델즈 스페셜 에디션 이수혁 편은 이렇게 끝나지만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필립스 미디어 포맨과 함께합니다.